지금 중국 부자 스타일이라고. 그래 보여. 중국 부자 같은 느낌 들어. 그것도 그냥 부자 아니고 깐깐한 부자. 중국이 그렇게 여자들이 세다며. 어. 중국 남자들이 이제 설거지하고 애 보고 이런.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가 많잖아. 능력 있는 사람이 그치? 벌고. 디카운이 요즘 참매력에 빠지고 있다고. 아 진짜요? 제가 오늘 왜 그러지? 오늘따라 팔자가 깊어 보이네요. 조명빨로 조명빨로 어떻게 안 될까요? 이 지금 초사이언 된 것 같은데? 이렇게 하면 초사이언 되는 느낌이지 뭐. 내 얼굴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더 이제 나오는 왜 이렇게 있잖아 하수구에 있는 이름 뭐지? 폐 하수구? 왜 더 이츠 그러니까 거의 공포영화에 나오는 이거 막 셀카로 하는 거? 아 왜 공포영화 있잖아. 그래 공포영화에서 막 자기 셀카로 막 이거 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말고 폐가 최고 체험하는 거 그거 아닌가? 왜 분장도 많이 하고. 그래 넘어가자. 우리는 이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서로 몰라 서로. 테마가 망가진 느낌이야 요즘에. 페니와이스? 어 페니와이스. 저거 맞춘 것도 대단하다. 아우. 이번에 아우.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해야겠어. 두 분은 술 드실 때 안주 뭐 좋아하세요? 언니는 안주 어떤 거 좋아해? 근데 언니는 일단 맥주 안 마시나 잘? 맥주를 취하니까 난 소주도 좋아하고 하는데 소주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탕 같은 거? 뭐 아니면 뭐 꼬치? 탕 같은 건 알탕? 알탕 좋아해요. 아. 알탕 좋아하고 닭볶음탕 좋아하고 와인 같은 거 마실 때는 뭐 블랙새우깡. 블랙새우깡. 트러플 새우깡이죠. 트러플 새우깡이 정말 특이한 게 잘라놓은 채로 한 2-3주를 지났는데도 아삭아삭하더라고요. 아삭아삭해요. 이게 무슨 방부제 효과죠? 옛날엔 눅눅해졌었는데 요즘에 잘 버티더라고요. 알새우추도 약간 그런 유잖아. 뜯어 놓으면 한 2-3일 되면 눅눅해지더라고. 2-3일은 눅눅하지. 블랙 새우깡은 2-3주가 지나도 바삭 바삭하대요. 와인 맛이 되면 별로 없어 상관없지 않아? 뭐. 아니야 그래도 난 약간 초코송이나 뭐 초코송이, 과자 아니면 뭐 안주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너무 비싸. 와인 안주는 괜히 또 치즈랑 프로슈토. 프로슈토가 뭐예요? 이 염장해 놓은 고기 있어 얇게 썰어. 하몽 같은 느낌이야? 그렇죠. 저는 소주 먹을 때요 안 가리고요. 저는 맥주 먹을 때 맥주 안 마시고요. 와인 마실 때 안 가리고요. 일단 먹을 때 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안주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. 난 안주빨 너무 세워요. 저도 안주빨 되게 좋아해요. 그럴 때 아니면 맛집 먼저 가봐요. 그치? 여행은 호텔만 다녀요. 호텔은 방역이 철저하지만 펜션은 위험하다 생각 들어요. 요즘에는 어디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.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. 유튜브 여행하시는 분들 거 보는데 인도 여행하는데도 방역이 진짜 철저하더라고. 인도가 지금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철저하시더라고. 나는 어저께 그분 거를 봤어. 이제 1등석 타시는 분 걸 봤거든. 부럽더라. 왔다갔다 아직까지 10,000원이래. 10,000원 주고 직접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? 다 업그레이드 돼서 가겠지. 다 마일리지로 그래, 마일리지로 가겠지. 대한항공 마일리지 금액을 얘기해 주더라고.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고 그 마일리지로 가려고 그러면은 카드를 2억 7천인가를 써야 된대.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항공료가 된다고 하더라고. 일단 그만 깨끗하게 포기했지. 옛날에 그런 게 쌓이는 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. 요즘 계속 그런 거 없애는 추세니까. 성형외과 수술비 카드 결제됐으면 모았겠네요. 아니에요. 그 마일리지를? 아니에요. 그 정도 마일리지. 1등석 타고 다녔지 뭐. 맞잖아. 기빈대 좀 받으면서 다녔겠지. 어머 최고다. 내년부터는 그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없어졌다며. 아우 아깝다. 딱 만들었으면은 3년이면 갈 수 있었는데 아깝네. 나는 한 달에 200벌 사면서 명품 사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실적으로 200을 벌면서 명품을 산다? 자기야 맞게 사야죠. 200벌면서 명품 살려면 아울렛 가도 힘들죠. 너무 오버해서 사는 거는 비추예요. 솔직히 말해서 분수에 맞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저거 명품이라는 게 사람마다의 명품의 가치가 다르잖아. 맞아. 언니의 명품은 언니가 좋아하는 게 명품인 거잖아. 맞아 그냥 전 되려 막 이렇게 막 써 있는 거보다 이런 원단 좋고 막 이런 걸 더 좋아해서. 저 200만 원 버시는 분이 정말로 뭐 36개월 할부 하셔가지고 고가를 사는 거면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. 맞지.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저기 수준에 맞게 하는 괜찮지 않을까? 맞지. 그 수위를 조절을 잘하면 그걸 명품 사고 또 라면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.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. 200 벌어도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. 맞아 뭐. 이거 해야 되는 아니지만 맞죠, 그래도 맞죠. 1년 한 번 정도 나에게 준 선물 정도? Right. 내 생일이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 친구 중에 주월 200불에 명품 12개월 할부해서 사면
가서 명품 없는 애들 욕하고 무시하고 다니는 그런 애들을 그냥 자르세요.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저런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얘도 12개월, 얘도 12개월, 얘도 12개월 계속 쌓이면 어차피 맞아.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니야? 한 달에? 그 사람 뭐하러 만나? 명품명 자체가 내 만족인데 이걸 과시하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지. 그게 문제인 거지. 남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게 명품인 것 같아. 언니들은 복권 자주 구매하시나요? 저는요,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있다가 운세를 봤는데 걔 것도 보고 내 것도 봤단 말이야. 통화를 하면서. 근데 둘 다 뭔가 되게 좋은 날인 거야, 그날이. 뭔가 해도 성공합니다. 뭐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옵니다. 이래가지고 걔 또 급하게 만나가지고 복권을 주고 받았어. 2만 원 사고 걔도 2만 원 사서 걔 만 원, 나 만 원 이렇게 교환을 한 거야. 그러니까는 나는 진짜 한 푼도 안 됐어. 2만 원 중에 진짜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됐어. 숫자 3개도 안 맞았거든. 근데 그 동생은 한 15,000원인가? 반타작 이상을 했더라고. 되는 되는구나. 아무리 운세빨이라고 하지만. 가가 안경 끼면 어떤 느낌이냐고? 말도 못하죠. 안 껴봐요. 지금은 뭔가 이렇게 섀도우도 발라놨고 얼굴에 얘 나도 다 발라놨어. 어머 어지러워. 어머 말 잘 들어 이 설자들아. 아니 이거 알겠어? 너무 아니 이거 너무 닥터 슬럼프 안경이야. 할머님 저 오늘 발라 잘 닦았어요. 오른쪽 누나 둘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? 내가 호이호이호이를 계속 베푸니까 내가 둘리를 보야? 둘리보다는 치아와 내가 개상은 개상인가봐요. 근데 저는 약간 혼종이에요. 약간 어떻게 보면 개고 어떻게 보면 또 고양이고 약간, 나 고양이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혼혈 느낌이죠. 동물 혼혈. 얼굴이 동물상이면 돈벅 터진댔어요. 아닌 것 같아요. 관상은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TV프로에서 관상 보는 프로가 있었어. 거기 왕도 나오고 뭐 콧볼도 뭐 올라가면 뭐 돈이 뭐 나오고 막 나오는데 내가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에서. 너? 관상을 보는 사람이 가서 관상을 봐주는데 그러니까 왕이 있고 노비가 있고 선비가 있고 막 이러는데 코가 들려있고 뭐 이런 거 있지. 근데 사실 내가 코가 들리고 싶어 들린 건 또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안 코가 좋다고 하잖아.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고 그러면 코 수술을 한번 다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그거는 이거는 내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뭐 인중을 줄여라 이딴 소리 하시는데 전 인중 괜찮거든요. 코를 좀 내리고 싶어요. 콧구멍 안 보이게. 새로운 커뮤니티.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 애미야.